원장님, 네. 자도 졸리고, 아, 좀쉰것 같은데도 쉰것 같지 않고, 이런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사실 과로 때문만은 아니고, 이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질환을 좀 의심해 볼수 일단 있을까요? 사람은 잠을 자고 나면 네. 피로가 풀려야 되거든요. 개운해야 개운해야 되거든요. 되는데 보통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도 피곤하고 네. 일요일날 낮에도 계속 낮잠 자고 아, 맞아요. 밤에도 자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피곤하고 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머리가 멍해져요. 네. 머리가 돌아가질 않고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줘야 되는데 만성피로증후군인 분들은 멍한 상태로 있어요. 안개 낀 안개 것처럼 낀 이제 것처럼. 멍한 거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라는 것은 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뇌가 맑지 못하다. 네. 그리고 잠이 잘안 오는 분들이 있죠. 네.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있는 분들, 그리고 밤에 푹못 자는 분들은 만성 네. 피로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아픈 상태로 지속되는 분들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그렇고요. 섬유근육통. 오랜 시간 동안 통증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몸이 지쳐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게 증후군, 어떤 확진이 되는 어떤 기준은 없어요. 네. 근데 만성피로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면 증후군, 신드롬으로 이제 정하는 건데 네. 일단은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져야 되고 네. 내가 우울증이다. 그리고 우울증이 좋아져야지 만성피로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턱관절이 원인인 경우, 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멍한 경우, 주로 기사, 운전직에 계신 기사님들이 이 만성피로가 턱관절에 의해서 온 경우가 많죠. 네. 척추와 턱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만성피로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 있는 분들도 네. 만성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스트레스 느끼신 분들도 만성피로를 느끼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뇌신경계 쪽이 안 좋은 분들, 네. 근골격계가 안 좋은 분들, 수면이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갱년기 증상 올 때요, 만성 피로가 심해요, 여성분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또 요즘 현대에서 들어와서 만성 피로 원인으로 비만, 살이 찌신 분들이 피곤해요. 예.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게 운동 부족으로 만성 피로인 경우가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분들은 네. 한번 내가 살짝 등산이나 네. 가벼운 달리기 정도로 해봤을 때요, 몸이 개운해지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운동 살짝 하고 땀을 살짝 내고 근육 운동을 하니까 네. 피로감이 바로 없어진 분들은 운동 부족입니다. 혈액순환 그렇군요. 장애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요즘에 또 하나 먹거리에서 피로가 유발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를 좀 적당히 드시면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카페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껴서 결국 네. 또 카페인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먼저 뭐가 원인인지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면 만성 피로가 덜해집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류창길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